오전 11시쯤 주민센터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었습니다. 문 지나서 주차된 차 뒷바퀴 부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알려준 장소로 갔습니다. 상자 속에는 빨간 돼지 저금통과 현금,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오전 11시경에 그 교회 앞에 주차된 차량 뒷바퀴에 상자를 놓고 가셨다고 하셔가지고 놓고 간 돈은 지폐와 동전을 합해 모두 7,600만 5,580원. 종이에는 대학 등록금이 없어 꿈을 접어야 하는 학생들과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써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덕담도 잊지 않았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천사의 방문은 벌써 23년째입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돈은 8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도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는 성금 6천만 원을 누군가 훔쳐갔다가 4시간 만에 되찾은 일도 있었지만 천사의 기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사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주에 있는 등록금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연말이면 천사들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전북 남원에 사는 86살 김길남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 번 돈 100여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내놓았습니다.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기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부족은 대로 살지. 늙은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이 써서. 동삼수가 내고 오면 마음이 그렇게 날아갈 듯이 좋아. 나보다 모든 사람을 도울라디 안 좋겠어, 마음이. 충북 청주에서는 이름 없는 시민이라고 밝힌 천사가 119 구급대원들에게 감사의 손편지와 케이크 126개를 전달했습니다. 부산 북구에서도 차상위 가정 가장이 편지와 유아용품, 현금이 담긴 상자를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해마다 이어지는 천사들의 선행이 추위를 녹이고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있습니다.